한국의 상징 태극기. 애국심을 높여주는 태극기에 대한 모든 것을 모아 모아 알려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날인데요. 그날 국민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역사의 순간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대표해 애환을 함께한 태극기. 혹시 태극기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광복 6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태극기들을 조사해서 등록문화재로 만들자.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태극기는 20여 점입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태극기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 독립기념관에서는 문화재 태극기 10점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모두 상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5점만 전시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목판, 이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요. 등록문화재 제385호인데요. 태극기는 바람에 펄럭여야 한다는 상식을 뒤엎는 모습. 제가 좀 많이 배부를 했죠. 헌금 광목이 비싸고 그러니까 가위 그때 당시에 종이에다 찍었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대나무를 쪼개가지고 여기다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흔들고 그랬었죠. 3.1운동 당시 빠른 시간 내에 대량으로 태극기를 찍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태극기는 특이하게 손바느질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남상락 독립운동가가 만세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직접 자수를 놓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광복군의 서명이 빼곡히 담긴 태극기도 볼 수 있는데요. 광복의 기쁨과 완전한 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왠지 모르게 위풍당당해 보이는 이 태극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중 유관종 소위가 진격작전에 사용했다는 태극기 바탕에는 당시 전투했던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등록문화재도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만 등록되기 때문에 뭐 이것이 좋고 나쁘고 우위를 가린 건 아니거든요. 등록된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문화재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태극기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태극기는 어떤 것일까요? 서울 북한산 기술계 진관사에서 소장하고 있다는데요. 진관사 태극기가 발견된 장소가 여기 칠성각입니다. 10년 전, 천년 고찰의 불단 안쪽 기둥 사이에서 아주 우연한 계기로 특별한 태극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6.25 때 여기가 다 전소가 됩니다. 그러는데 칠성각, 산신각, 라안전 요 세 정각만 남습니다. 여기가 서울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발견이 됐죠. 그게 90년 만에 나온 겁니다. 발견 당시 평범한 보자기에 19점의 독립운동 사료들이 쌓여 있는 줄 알았지만 사료들을 품고 있던 건 다름 아닌 태극기였습니다. 발견된 태극기의 건개쪽 모서리는 불에 탄 듯 삭아서 훼손됐고 중앙에는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이지만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태극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바로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그려 만들었다는 사실. 일장기가 원래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덧칠을 해가지고 이것도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나라를 갖다가 이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앞선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오죽했으면 일장기에다 이렇게 했을까. 응? 오로지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항일 스님으로 불리는 백초월 스님이 태극기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